그러면은 페이커랑 만라인에서 승률은 한 어느 정도 됐어요? 아, 직스원디를 유행시킨 분이요? 멘탈 흔들릴 때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연구맨입니다. 전 챌린저, 전기직 공기업 수험생, 서부발전 인턴. 맞죠. 네, 그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계신 옆에 모셨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외향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고 내향적인 성격을 갖기도 한 이제 25살 똑같은 대학생인 김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걸로 챌린저를 찍으셨어요? 미드로 찍었었고 원딜로도 찍었었고 최근에 서포터를 도전했었는데 이제 아쉽게도 300등 이내에 들어갔었는데 서포터로는 400등까지로만 했었습니다. 아, 그럼 아이디가 여러 개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 하나로 하신 거예요? 아, 닉네임이 조금 부끄러운데 그 사람들한테 알려진 아이디는 직스 좀 믿어주고 이제 그 서포터로 도전했었던 아이디는 이제 더블 큐티 준서버거라는 그런 닉네임 썼습니다. 네. 미드로 찍었을 때 어떤 캐릭터로 하셨어요? 미드로 했을 때 직스 했고요. 그러면 원딜로, 저도 원딜 유저인데 전 이즈리얼. 아, 원딜 네. 어떤 걸로 하셨어요? 역시나 직스로 이제 했는데 이제 원딜 직스? 네, 원딜 직스 했는데. 아, 요즘 대세잖아요 그거.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직스 원딜을 쓰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프로에서도 유행했고 최근에 그래서 이제 프로분들께서도 이제 직스 원딜을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봐가지고 이제 SKT1 그 다음에 이제 젠지 그 다음에 농심 레드포스 이 팀의 원딜 분한테 이제 조금 조언을 저한테 구해가지고 거기서 좀 팁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직스 원딜을 유행시킨 분이네요? 아,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었네요. 아, 저도 직스 원딜 최근에 했거든요. 네네네. 랭겜에서. 네네. 근데 직스 원딜 요즘 유행이래 해서 해봤거든요? 장부인이 여기 있었구나. 멀지 않은 곳에 있었네. 그러면은 AP죠, 당연히. 네, AP죠. AP. 그럼 직스 원딜을 할 때 조금 장단점 얘기해 주시면은? 장점은 팀이 잘하면은 이제 상당히 좋은 캐릭터고 그리고 역으로 이제 팀과의 서포터 이제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좀 덜 되더라도 이제 끌고 나갈 수 있는 라인 클리어라든지 그 스킬이 상당히 그 반반가기가 좋아가지고 그런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라면 결국에 팀 의존도가 높다 그냥. 와. 그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럼 좀 얘기 들어보니까 버스 타기 좋다는 얘기가 드는데. 아, 네, 맞아요. 왜냐면 저 25살인데 그 챌린저라는 애들이 다 프로 아니면 프로 연습생이라니까 다 젊고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냥 최대한 그 1인분 해가지고 얘가 버스 기사다 하면 그냥 그분 그냥 붙잡고 가는 거 그걸로 이제 올린 거거든 점수를. 챌린저시면은 페이커도 만나고 그렇겠네요? 네, 페이커랑도 만라인. 네, 만라인 해봤습니다. 게임 딱 시작하고 나서 상대방 미드 페이커다 하면 와 페이커다 사실 바로 한지 찍고 그러거든요. 아니 몇 장 있습니다.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아. 그 영상 자료로 한번. 아, 알겠습니다. 자, 영상 자료. 그럼 이제 이거 딱 영상 이제 하고 이제 딱 자막으로 띄워지는 건가요? 네, 자막 여기 오른쪽 머리 위에 그. 아, 오케이. 네, 페이커 울고 있는 만났다. 사진하고. 만났다. 아, 그래. 내가 이겼다까지 네. 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페이커랑 만라인에서 승률은 한 어느 정도 됐어요? 다 이겼습니다. 페이커랑 해서? 네네, 다 이겼습니다. 오. 생각보다 다른 라인에서 전부 다 이제 저는 이제 페이커님을 이제 틀어 막고 다른 데서 이제 다 터트리는 약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네. 제가 다 이겼었던 것 같습니다. 페이커랑 한 게임은 모두 다 이긴 거네 그러면? 같은 팀일 때는 승률이 좋지 않았어요. 페이커님이 롤 세계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편이라고 했는데 네, 그죠. 연습생 기준으로는 이제 20살이 되느냐는 이제 많다가 되니까 이제 25살이면 엄청 많은 거죠. 이제 대부분 다 그 19, 20에 이제 프로 이제 1군 데뷔를 하고 이제 점점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이제 25살은 정말 나이가 많은 거죠. 네. 나이 어린 사람을 키웠으려고 하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쓴다기보다는.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쓰려면 이제 검증된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챌린저면은 MMR 어디까지 맞나요? 다이아 몇까지 맞나요? 안 맞나? 안 맞나죠. 아~ 다이아 진짜 사람들 없는 시간대 그때야지 그
겨우 만나지 절대 만날 일이 없어요, 다이아는. 그러면 그랜드마스터. 네, 그랜드마스터는 만나죠. 그랜드마스터. 한, 랭, 챌린저 시절 때 랭겜 돌리면은 그만한 한 몇 명 정도 있어요? 그랜드마스터 분들은 거의 10명 중에서 한 2분? 2분 정도 말고, 그 정도 말고는 전부 다 챌린저 만났습니다. 프로로 조금 생활하셨죠? 프로로 생활하셨죠? 나이 때문에. 나이도 나이고, 그리고 점점 더 그냥 현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취미로 남겨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생 경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인생 경기가 어떤 거였냐면은, 다이아 승급전에서 승승패패였어요. 이제 네. 마지막 한 거를, 하나를 이기면은 다이아 되는 거였는데, 20분 서렌 하자. 저희 팀은 이미 포기 상태였어요. 아, 왜냐면은 네. 킬 차이가 한 15킬 났거든요. 20킬 대 5킬? 아, 적 팀이 20킬, 우리가 5킬. 그러니까 네. 이제 서렌 하자. 근데 저는 다르잖아요. 지금 다이아 승급전인데 승승패패.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이기고 싶은 거예요. 돈을 줘서라도 이기고 싶은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저는 전체 채팅으로 쳤죠. 혹시 내 핸드폰 번호 이건데, 혹시 나 이거 다이아 승급전인데 져줄 사람 있어? 내가 네네. 바로 치킨 보내줄게. 네. 그러니까 문자가 오더라고요. 나 야스온데 계좌번호 줄게. 치킨값 보내. 그러니까 네. 제가 보냈어요. 입금 확인. 막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그러니까 야스호가 갑자기 슉슉슉슉 하면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거 여기 나와도 되는 거예요? 뭐 괜찮지 않을까요? 아, 아 그래가지고 걱정되는데서. 어 그런가? 어쨌든 저는 그렇게라도 이기고 싶어가지고 아, 간절했다. 네, 간절했고 다이아가 됐죠. 다이아가 됐고 다이아 5 80점. 저는 그게 최고. 아 그게 최고. 고수셨네요. 네 그럼. 다이아몬드. 네, 그땐 찍기 어렵거든요. 아, 그래. 18,000원으로 다이아를 찍었습니다. 18,000원에 다이아몬드. 그래가지고 저는 룰루 미드랑 네. 렉사이 정글로 찍었었고, 쓰레쉬, 아~ 네. 서포트 쓰레쉬를 했었고. 시즌5 정도. 네네네. 그러면은 혹시 그렇게 인생 경기가 좀 있나요? 인생 경기요? 네, 저는 인생 경기가 있어요. 사실 이거였어요. 지금 당장 떠오르진 않고, 근데 약간 감정만 맞죠. 어떻게 보면 내, 나 때문에 이겼다 해가지고 사람들 이제 감사 버리고 친구 추가해서 그런 이제 그때 이제 희열감 때. 희열감과 감격 같은 게 마음속에 담겨져. 뭔가 그걸 구체적으로 떠오르라 하면은 못 떠올리고 그런 감정들 남았습니다. 너무 캐리를 많이 해서 못 떠올리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룰루 미드가 완전 라인을 다 부신 다음에 모든 라인에 뭐 휘젓고 다니는 그건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룰루 미드가 어쩔 수 없어. 예, 제가 완전 캐리력을 갖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막 캐리력을 가지고 이겨버리려면은 어떤 거 아세요? 저는 버스 태우는 캐리. 직스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직스로. 네네. 왜냐면 라인 전부터 차이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근데 솔킬 내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아 생각보다 잘합니다. 저는 점화 들거든요. 페이커 아 페이커 따는 영상 보고 싶은데. 아 페이커 따는 있어요? 페이커는 솔킬 딴 적 없고 초비 선수는 따본 적 있습니다. 초비? 네, 지금 엄청 핫한 미드죠. 페이커도 이제 나이가 몇 살이죠? 26인 걸 알고 9, 6년생이니까 아,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선수네요, 그분도? 네, 이제 여기서 완전 거의 최고령자 수준이죠. 그 엄청 대단한 거예요. 거기 그 나이로 이제 다른 쟁쟁한 사람들과 그 어떻게 보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상에 도전할 만한 계속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그래서 페이커 선수 되게 존경합니다. 게임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멘탈 흔들릴 때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올 차단하고 제 플레이 집중하는데 왜 어쩔 수 없는 게 롤 하면은 감정적으로 짜증이 몰려오는데 뭐 아 오늘 많이 기분이 안 좋구나 하고서 이제 그만하죠. 엔터키를 꼽는 걸 보면은 서부 발전 그 인턴에 합격하셔서 다니고 계시잖아요. 인턴이 하는 일 그러면은 한전하고 서부 발전 붙으면 어디 갈 거예요?